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요.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자, 14절에 보세요. 그게 보니까 보라 오늘 나는 세상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이제 죽는다고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두고 이루신 모든 좋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셨죠? 그랬죠? 그래서 15절을 읽어보세요. 줄 치세요. 근데 15절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시작!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서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또 생뚱맞은 얘기야. 잘 나가다가 지금 삼천포죠. 읽으면서 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그덕 걸리고 그래야 돼. 걸렸어요? 걸리셔야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위에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민족들에게 달라붙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섞이지 말라는 거야. 혼인 관계 맺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들과 거래하지 말랬잖아요. 그들과 혼인 관계 맺고 어울리고 그들이 하는 문화에 젖어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구절이 뭐냐면 어울리고 그들과 그들이 너희와 어울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라. 그러면 이 말은 이 가나안족을 지금까지 쫓아낸 건 누구?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지금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쫓아내는 건 누구? 하나님. 더 크게 누구? 하나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안 되는 거야. 주님이 허락해서 들어왔어. 허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듯이. 허락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어둠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가는 걸 허락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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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떠나갑니다. 그 어둠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나가는 걸 믿으셔. 주께서 나가는 걸 허락하셨단 말이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 나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나가는 걸 허락하셔서 쫓아내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하느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큰 소리로 가가가 해서 나간다면 마이크를 대고 하면 되지. 메가폰으로 하든지. 그쵸? 방송을 하면 되죠. 큰 소리를 해서 나간다면. 큰 소리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치유는 구마가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구마가 전제가 되는 치유는요, 첫 번째가 주님의 때가 돼야 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돼.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돼. 아멘. 믿음을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멘. 거기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일하시고 아멘. 하느님을 허락하시고 아멘.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멘. 성령께서는 그 일을 충만하게 일하시고 아멘. 아멘. 그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때와 내 응답과 믿음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에 일하시고 있어요. 오늘 새벽이 그 새벽인 줄 믿습니다. 하느님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성령은 충만하게 일하시고. 무용제자는 나갑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내 안에 있는 무용제자는 나가. 네. 가. 가.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요. 아멘. 그 무용제단이 나가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걸 묶이지 마세요. 못 배웠으면 어때? 주님이 쓰시겠다. 아멘.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때? 주님이 안 굶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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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병들었으면 어때? 주님이 고치시겠다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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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나의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난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매달리라 그러잖아. 매달리라고. 아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아멘. 매달려봐. 아멘. 아니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뻗쳐. 무슨 주님 앞에 뭐 자존심. 날 빚으신 분이에요. 아멘. 내 오장육부를 다 알아. 아멘.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까지 다 아시는. 아멘. 저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 있어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아멘.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늘 끝에 올라가서 내가 자리를 피고 누워 있어도 주님은 내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 아멘. 앞으로 뭔 일 저지를 것도 다 알아. 아멘. 그 앞에 서서 뻗정대고 서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 자꾸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지요. 전 이제 지혜세에 안 옵니다. 이제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뭔지,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남들은 그거 난리가 났는데, 아휴 시끄러, 귀따가 죽어. 저렇게 꼭 해야 응답을 받나? 입을 콕 다물고 입을 좀 여세요. 여기서 막 난리를 치면 여는 신용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안수하러 가면 또 그래요. 안수하러 안수 이렇게 탁 다가면 쯔야. 그러다가 내가 또 지나가거나 오늘 치유 좀 봐. 여러분 매달린다는 표현이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방법이야. 죽기를 각오하라고. 내가 아까 시작 기도할 때 그랬잖아. 주님 죽기를 사모합니다. 차라리 내 육이 죽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날 치유하여 주시고 내 집안 이제 좀 한번 이제는 좀 그 들어왔던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나가는 것도 주님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님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영혼이 나올 거라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나으리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영혼이 나으리다. 한 말씀이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뻗정대고 뭐가 그렇게 잘났어? 붙잡어. 자존심이 어디서 자존심. 오늘은 껌껌하게 불을 끌 거니까 자존심이 어디서 자존심.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강같이 흘려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 와서 응답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안 되면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라도 질리란 말이야. 아멘.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던 거잖아. 소리라도 질리라. 내가 못 살겠다고. 나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다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그 몸부림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형재단이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진 그 모형재단
오늘 볼트를 다 흐르고 아멘. 그 안에 있는 판자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연결된 시설물들이 그 모든 설치된 앵글들이 오늘 그 모형재단이 철거되는 새벽입니다. 그 모형재단이 확실하게 철거되고 그 자리에 아멘 하느님의 성령이 들어갈 걸 믿습니다. 아멘. 영이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말씀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모형재단은 내가 아까 왜 22장을 잡았냐, 23장 24장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23장 24장의 고별설교는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모형재단을 제거돼야 돼. 그 얘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2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앞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물에 올가미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러니까 제발 섞이지 마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절을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요. 나쁜 말 너희들 주님께서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교회가 그렇게 에페소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보고하죠. 예수님한테. 가라지가 올라왔다고. 응?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잖아. 근데 그걸 언제까지 그냥 돌아? 추수 때까지. 수확 때까지 그냥 돌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 뽑으려고 다 밀 뽑으면 어떡하겠냐 그러셨죠. 근데 결국 그러면 밀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밀이 자라는데 가라지는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어야 밀이 긴장하거든. 가라지가 있어야 밀이요 성결하게 돼요. 긴장합니다. 왜? 자기는 밀이니까. 나는 밀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밀인 거야. 아, 이게 심오한 말인데. 가정에 가라지가 있어서 내가 밀이라고. 맞아. 만약에 가정에 가라지가 없으면 내가 밀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그 가라지가 밀을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 밀이야 그게 대박이야. 들이받는 거 너 밀이니까 들이받쳐. 너 밀이니까 한 대 줘봐가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박박 긁고 들이받으면서 한대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딱 들이받았을 때 반응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같으면 철이 안 가고 승질 안 내겠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장부한테. 살살 약 올려놓고요.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주 옳다 잘 됐다 싶어갖고, 아이고 그 성질 또 나온다 나온다. 야 니 엄마 봐라 니 엄마 저렇게하고 오를 때 철야 안 된다. 아이고 철야 안 가고 난 성질 안 떨궜네. 그럼 이제 이게 돌아버려. 홀딱 다 뒤집어지는 거지. 간다 안 간다 나 혼자서 괜히 누가 뭐라 그랬어. 나 혼자 가방을 맸다 들여놨다가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명심해.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가 왜 있냐, 내가 밀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다. 지금 가라지가 고생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 밀 만드느라고 고생하는 거야. 어? 알아들으시겠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식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밀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서 이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셨잖아. 왜? 왜 수확 때까지 두라 그래? 밀 뽑으려고 가라지 뽑으려고 밀 뽑는다 했잖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좀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로 깊숙이 묵상해서 들어가면 미래 정체성을 길러주고 빚어주고 그 미리 밀답게 갈 수 있도록 가라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니까 내가 철야를 가잖아.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하다가 결국은 가는 겨. 또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뭐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조롱을 하거든. 저 봐라, 아이고, 저 철옥 아버지 이제 엄마 아직 안 간다. 네 엄마 이제 우리 철에 안 간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것밖에 안 돼. 아이고 영권 좋아하네. 제가 맨날 영권 영권 그래. 영권 좋아하네. 신권 바꿔라. 에이 신권이라 바꿔라. 영권은 무슨 영권? 응?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라지가 밀되게 하는 거야. 아멘. 가라지가 밀되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재밌는 말로 제가 가정에 지나간 일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말 못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많죠. 왜 없습니까? 육적으로 당하는 구타는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수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미리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미리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아니고 가라지면 가라지와 가라지끼리는 절대 안 그래. 붙들고 댄스 추지. 신났지. 난리 부르스로 죽었죠. 분명히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영적 충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이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 나는 뭐야? 미리야. 그걸 그냥 하면 안 돼. 나는 미리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졸렸지가 않지. 다음은 양손을 뒤틀어봐. 자 누가 이제 가라지가 나 들이받았어.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미리야. 그렇지. 그 앞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지. 이제 서서히 미쳐가고 그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승리하세요. 이야기를 재밌게 제가 이렇게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하기 수치스러운 말도 많습니다. 자존심은커녕 인격 자체를 훼손시키는 수모도 있지. 그럴 때마다 나는 미리야. 화장실 가서 혼자 울면서 나는 미리야. 가서 울면서 아버지 나는 미리야. 그리고 나올 때는 눈 탁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눌룰랄라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미래 성장에는 가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산소 호흡기 가지고 그 횟집에 생선 되시는 분들이 망둥이를 넣는데요. 먼 거리 장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경우 바닷물을 넣어놓고 가져올 때 그들이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망둥이를 넣어놓으면 망둥이가 막 돌아다니면 이 망둥이하고 안 부딪히려고 이 물고기들이 할 수 없이 움직인대. 그래서 그 이제 바다에서 건졌으니까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갖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대요. 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빨리 죽는대요. 그런데 망둥이가 막 움직이고 다니면 움직이다가 몇 시간을 살아있는 데잖아. 그래서 횟집에 갖다 줄 때 이게 펄떡펄떡 뛰어야 제값을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좀 은혜가 되더라고. 맞아. 우리가 가라지를 우리 가정 안에 가라지가 어둠이잖아요. 그런 어둠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고 때로는 우리 지혜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이 가라지가 한바탕씩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아주 뿌리까지 드러내고 공동체를 확 한 번씩 휘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식별하기도 참 힘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혈기가 건드려져서 저도 또 참 이게 이 혈기를 참 이렇게만 부리기도 하고 그 혈기 가운데 또 내가 또 성사도 봤다가 그런 것들이 막 공동체에 그런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공동체가 인준이라든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빚을 갚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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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다음에 준비한 상급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필요해서 허용하셨다면,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 가라지를 날 위해서 주셨다는, 아멘. 그래서 그 가라지가 날 들이받을 때마다, 아멘. 나는 밀이다. 아멘. 그래, 내가 밀이니까 네가 지금 나 들이받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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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히려 말해야 돼. 그래, 가라지야. 나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 나 성화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 불쌍한 가라지, 이리 오너라, 안수해줄게. 거기 정도까지 열을 품으셔야 돼. 왜?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가. 어떻게? 알아서 나가요. 우리 바오로스 지금 저한테, 지금 제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나 핍박했던 얘기하면요, 자기가 언제 그러니? 아이고 참. 자기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난대. 진짜 얄미워 죽겠어. 왜?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고까지 말을 할까요? 그게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생각나지요.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밀로서 튼튼하게 성장하면 가라지가 스스로 나갑니다. 왜? 왜냐? 수확대가 되면 성령께서 다 뽑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뽑아내셨어. 그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표현되길 어떻게 나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갔다 그러잖아. 오늘 제 갈 길로 갈 줄 있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아멘! 나를 맡고 있고, 비즈니스를 맡고 있고, 관계를 맡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란시키는 그 가라지, 그 어둠은 아멘. 오늘 스스로 하느님이 허락하셨으니 제 갈 길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께 갑니다. 오늘 그들이 스스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느님께서 이 말을 계속했다는 것은 그 원로들 리더십 그룹인, 쉽게 말해서 사복음서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제자들이잖아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제자 집중 설교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느님께만 매달리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읽었던 지금 가라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한 것처럼, 할렐루야. 결국은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냐? 너희들은 하느님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나쁜 말씀도 너희한테 이루신다 그랬죠. 마치 저주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저주로 협박을 할지언정 절대로 난 너희들을 포기 못해. 이 안엔 질투적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아무한테나 하나요? 질투 아무한테나 하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질투합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제자 집중 설교 여기서는요. 자, 하느님이 어떻게 했다? 하느님 뭐 하셨다? 싸우셨다. 하느님이 싸우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는 싸우신 하느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분할하는데 싸우신 그 하느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야. 저주를 할지언정 절대로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안 내쫓는다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내쫓지 않을 거다. 그것들을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할 것이고 너한테 걸림돌이 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그물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지언정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를 걸림돌이 돼서, 아까 말했잖아, 그물을 씌우고 올가미를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붙들고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소진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신경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상처를 있는 대로 호벽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할지언정 그걸 안 내쫓겠다고. 그게 저주란 말이야. 안 내쫓는다고. 왜? 그 가라지가 미리 너한테 필요하니까. 목적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가? 주님이. 그렇지. 아이고 방정씨 잘 푸시네. 목적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그러는 게 나 때문에. 그 나 때문에 그 가라지가 지금 고생한다니까. 예? 나 때문에 그 가라지가 고생하는 거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죠. 예? 가라지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죠. 그 사건 그 문제 아니, 그 가라지가 나 때문에 고생해요. 왜? 하느님은 목적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 수확대까지. 그럼 여러분 수확대는 가라지 수확하자는 거야 밀 수확하자. 어쩜 이렇게 대답은 잘해. 아이고 세상에 제비 입술처럼 밀. 밀을 수확하는 거잖아요 수확대. 그러니까 미리 수확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가라지가 필요한 겨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수확 하느님이 보실 때 아 이제는 낯을 대도 되겠다. 영그렀다. 이제는 다듬어졌다. 이제는 많이 부서졌구나. 이제는 많이 꺾어졌구나. 이제는 많이 낮아졌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낯을 대리라. 그렇게 연글 때까지. 아멘. 여러분 수확할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그 가라지는 내쫓이 내 하느님이 내쫓 나가라고 명령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학습의 인식으로 학습의 영으로 인식하셔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면 돼요. 아멘.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당신이 낯을 댈 수 있을 만큼 제가 성숙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면 순명하고 하면 훈련하고 하면 주님이 만족한 일로 곳간에 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에게 내쫓아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 주십시오. 그 가라지와 함께 내 모형 재단도 같이 뽑아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나요?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요. 자 이제는 그러면 자 신앙 고백이자 이 이제 고별설교 두 번째인 24장 스캠 집회 가겠습니다. 스캠 집회 가보면 자 여기는요 여러분 왜 스캠일까? 왜 하필이면 스캠일까? 아니 실로는 정치 실로는 종교적 중심지요. 거의 수도격인데 또 하나 길갈은 정치적 중심지야. 거기서 할만파 군대 장수 할례 받고 만나 끊어지고 군대 장수 만나서 신발 벗었던 곳이에요. 오장에 여기서 오장에 길갈만큼 가나안 정복에 큰 베이스 캠프는 없어. 근데 왜 길갈도 있고 틀로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변두리 스캠에다가 스캠 집회가 열릴까? 그 스캠에다가 왜 집회가 열리냐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요. 재단 문제는 아브라함도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캠에서부터 시작했죠 재단. 근데 오늘 난 그 얘기 하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나 가르쳐 주지. 너무 어렵죠. 자, 오늘 이제 죄의 연대성 치유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가면 요셉이 죽죠.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110살에 죽어요 요셉은. 자 110년은 살았어요 요셉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뭐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내 유골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자, 26절 시작. 요셉이 110살에 죽었어요. 그죠? 자, 계속 읽으세요. 사람들이 그의 몸을 어떻게 하고? 방부 처리하고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장례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아,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걸 잡아냈지? 여러분, 창세기 50장에는요, 요셉의 장례를 막 끝나지 않은 장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까지만 들어갔어. 요셉이 예? 관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탈출기 가봅시다. 탈출기 13장. 이제 이집트하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왔죠. 자, 모세 때 가니까 이제 드디어 12장에 마스카를 제정하고 13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19절 줄 치면서 읽으세요.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지금 요셉의 유골을 관 속에까지만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50장은. 그리고 400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골이라잖아. 유골. 뼈. 뼈만 남았죠? 그 뼈를 가지고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의 의미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다다를 하면 십자가 위에서 뭘 해결하셨냐? 죄를 해결하셨어요. 출애굽은 뭐의 모형이냐?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의 암시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은 지금 뭐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야 지금. 죄로부터 탈출하는데, 죄로부터 탈출하는데요. 요셉이 예언을 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이제 자 야곱대 식구들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야곱대 한 집안이 들어갔어요. 나올 때 이제 한 나라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문이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70명의 숫자가 200에서 250만 명 약 추정되는 그 숫자가 한 나라가 이제 형성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12 아들이었어요. 나올 때 12 지파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과정 안에서 죄로부터의 출애굽이 지금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뼈, 요셉의 유골을 지금 메고 나와요. 요셉의 유골을 지금 메고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에서는 관 속까지만 들어갔었어. 탈출기에서는 이제 뼈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요, 저 그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어요? 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한 번 이제 가게 되면 자, 세 번에게 연결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아까 처음에 창세기 50장. 자, 탈출기 13장. 자, 여기는 여호수아 아까 나오잖아. 여호수아 24장 32절 가보세요. 스캠집의 끝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을 스캠에 야곱이 스캠의 아버지 하므로 아들에게 돈 100입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그것은 요셉의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는 관 속에 들어갔어요. 방부 처리해서 관으로 들어갔어요. 탈출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 들고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뼈가. 요셉의 유골이 탈출돼서 나와. 근데 요 탈출돼서 유골을 들고 나온 거를 습겜에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느님의 약속을 요셉이 받은 거잖아. 반드시 우리가 출애굽할 거다. 이 이집트에서 이제 우리 조국을 돌아갈 거다. 그때 내 뼈 들고 나가라.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붙들어야 될 레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가장 네 족장 중에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족장이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암시적 계시로 본다면, 잘 보세요. 관에 들어가는 죽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에 들어가는 죽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유골을 들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전히 묻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 관에 들어가는 죽음 갖고 안 된다. 유골 들고 나오는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완전히 습겜 땅에 묻힐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어지길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뼈는 들고 나오는 것만으로 안 돼요. 아멘. 관 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건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습겜에 묻혀야 돼. 아멘. 그래서 습겜에서 지폐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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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우리가 설 죽지 않았나 이 얘기야. 아멘. 종이라고 말하면서 지는 죽었시오 관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죽은 거지. 관에 들어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내 뼈가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어디에 묻혀야 돼? 습겜에 묻혀야 돼. 결국은 묻혀야 될 장소에 내가 묻혀야 된다 이 말이야. 영문 밖, 예루살렘 성전 영문 밖에 갈바리아의 그 바로 해골산, 그 십자가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의 제단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습겜의 자리처럼.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양팔을 벌리고 두 강도가 뭐예요? 세상입니다. 두 강도는 뭘까요? 우리입니다. 원래 그 명절에는 누군가를 사면시켜주잖아. 원래는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난리를 치고 못 박으라고. 당신 만약에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당신 가이사리의 충신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쫓겨간 아켈라오를 기억해? 아켈라오가 쫓겨가면서 프랑스 가울집 안으로 간 건 우리가 다 찔러서, 로마에 찔러서 그렇게 된 거요. 그래서 총독이 지금 와서 다시 직영을 하게 됐는데, 너도 우리 말 안 들으면 로마에 가서 너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라고 찔러버릴 끼요? 그럼 너도 프랑스 지방으로 가고 싶어? 그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 법사자들과 대사자들,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오. 이 말 가지고 빌라도가 왜 벌벌 떨었냐? 먼저 아켈라오아라고 하는 분봉왕이 대헤롯의 아들, 땅덩어리를 띄어받은 그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렇게 쫓겨갔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말에 잘 말 들어주지 않으면 너도 정치적으로 네 생명 끝났어, 정치 생명. 그래서 꼼짝 못하고 손 씻고 물러앉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은요, 물러앉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래 그 명절에 불려놔야 될 사람은 원래는 예수님이었는데 누가 대신 놔줘요? 바라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습겜 땅에 묻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관 속에 방부 처리돼서 들어갈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멘. 그 뼈를 들고 출애굽하는 탈출기를 거쳐서 이제 습겜 땅에 그 뼈가 묻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오상에 떨어지는 그 성혈의 피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되 우리 대신에 주님이 올라가서 죽으시고 바라빠인 우리가 놔줬다 이 말이야. 바라빠인 우리가 사명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빠잖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종은 묻힐 자리가 있지. 하나님 종은 죽을 자리가 있지. 할렐루야. 습겜의 그 자리 말이에요. 습겜의 그 자리가 종이 완전히 묻힐 자리였어. 요셉이 완전히 묻힐 자리였단 말이야. 그 자리에 가서야 마음 편히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그 고통과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까지 죽었는가 오늘 점검해봐. 나는 지금 관 속을 들어간 건지 이제 뼈를 들고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습겜에 지금 묻혔는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관 속이 아니요 뼈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요 이미 습겜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묻히는 새벽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습겜 집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습겜 집회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습겜 집회는 관에서 죽은 것 같고 안 된다니까. 습겜 집회는 뼈 들고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습겜 집회는 습겜에 묻혀야 돼. 내가 죽어서 완전히 묻힌 자리, 내가 완전히 자존심에 대한 개념을 전부 땅바닥에 내팽겨친 자리,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그 자리, 더럽고 치사하다 이 생각조차 없어지는 자리, 내가 인격체였나? 아니, 나는 인격이 없는 하느님이 나를 다시 새 인격으로 빚어 만드신다는 그 개념 앞에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자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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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자리. 아멘.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자리. 아멘. 철저하게 내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리. 아멘. 철저하게 못 견디는 자리. 아멘. 철저하게 치사스러운 자리. 아멘. 철저하게 수치스러운 자리. 아멘. 그 자리에 여러분의 뼈를 묻어야 돼. 아멘.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습겜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 섬길 것이다. 아멘. 사탄아 들어라. 아멘. 나와 내 집안은 이제부터 주님밖에 없다. 아멘. 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서 터져나. 그게 바로 습겜 집회야. 할렐루야. 그 습겜 집회가 오늘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연대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뼈를 들고 나와 여러분 오늘 죽은 자와 화해하세요. 또 여러분의 죽음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오늘 가정 치유를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관계 치유를 하시는데 아멘. 죄의 연대성을 치유하시고 아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아멘.
뭔가 모르게 묶여져 있는 게 있다면, 화해하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 하실 거예요. 부르짖는 가운데 그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하실 거예요. 부르짖는 가운데 그 아들과 그 아들이었던, 그러나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나가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죽은 자와의 관계가, 오늘 여러분 죄의 연대성 가운데 서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오늘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오늘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스겜 집회의 파워예요. 스겜 집회의 파워가 뭐냐, 오늘 스겜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스겜에서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일을 시작하실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이 스겜 집회잖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만 더 붙잡아. 거기 보세요. 자,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시작.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온전히 진실하게 성결하랬죠. 그러면서 자, 15절에 오늘 선택하여라. 시작.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스겜 집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스겜 집회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나오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니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오죠, 반응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다. 이상하죠? 지금 백성들한테 자 오늘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저 좀 보시죠. 그럼 이거는 진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선택하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그럼 우상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말은 선택해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초이스가 아니잖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마라. 아이고 답답해. 그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점심을 쏟게. 맘대로 먹어. 그러면서 자, 맘대로 먹어. 중국집에 맘대로 전화해. 그리고 하여튼 전화해서 먹고 싶은 거 다 전화해. 난 짜장면 먹을 테야. 돈 내는 사람 짜장면 먹는데. 돈 내는 사람. 그럼 여러분 돈 안 내는 사람이 감히 탕수육을 시킬 수 있을까? 팔보채 시킬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 짜장면이요.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 말이 좀 먹는 얘기로 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얘기요. 지금. 오늘 선택해라. 나와 오늘 선택해. 이제 니들 이제 선택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야. 주님만. 그러니까 니들도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만 섬겨라. 그 말. 그렇게 말해놓고 섬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섬기지 못한대잖아요. 그죠? 왜? 여호수아는 이 모세 때부터 고센 땅서부터 예? 고센 땅도부터 시작해갖고 40년 광야와 정복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봐왔어. 알잖아요.
그 죄성을, 그 부족함을, 그 나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서 질투하신 하느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너희가 주님을 쳐버리고 낯선 신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를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죠. 그게 몇 절이에요? 21절. 그들이 22절에 여호수아가 또 불지르는 소리를 하죠. 너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한 그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약속이다 이 말이야. 니들 아무리 그래봐야 인간은 나약성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지킬 수 없을 거다. 이 말을 한마디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똑같은 거예요. 누마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DNA에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신약교회 공동체에서 직접 말하듯이 지금 섬기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 말 그건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이 그 말의 증인이다. 사람이 증언한다. 사람이 증언하는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은 또 우리는 증인입니다 또 이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돌을 저기 나오죠. 이 돌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 건데 돌도 세워놓고 하여튼 단돌이를 단단히 해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판관기에서 어떻게 됐죠? 네? 여호수아의 말대로 됐어요. 레위인이 타락했죠. 하느님 나라는 문 닫았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의 어떤 리더십이나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용맹함이나 무용감이나 이게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 경전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수아. 제가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이 말은 예수 호세아 예수와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경전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멘. 네. 다시 이제 적을 거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앞장세워 그분을 대장처럼 세우고 그분의 성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 그때 가나안 땅은 분배받을 수 있다. 그때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오로지 여호수아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일이야. 여호수아의 정말 깊은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주님만 섬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 분할받고 상속재산 받을 수 없다. 아이고 없다. 지금 크게 봐요. 지금 잊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 상속받을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다 하셨어. 아멘. 하느님이 다 싸우셨어. 아멘. 하느님이 다 쫓아내셨어. 아멘. 하느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모든 앞날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실전적인 종말론 안에서 지금의 현실을 마지막처럼 지금의 강의를 마지막처럼 아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지막 은혜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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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르짖는 기도도 마지막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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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정말 로적인 오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처럼 한번 해보란 말이야. 간장이 끊어지는 소리 한번 질러봐.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만하면 관 속에 들어갔지. 이만하면 나도 관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 나도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유골이 돼서 죄로부터 나와야 돼. 아멘. 유골이 될지언정 죄로부터 나와야 된다. 아멘.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멘. 아시잖아요. 아멘. 단신가? 아멘. 단신가? 예? 예? 이방원이가 말했잖아. 하여간을 이런 들었다 아니 저런 들었다.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 그죠? 그때 누가 뭐라 그랬어?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 죽었다. 그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 있으랴. 오늘 여러분의 유골이, 여러분이 유골이 되고 진토가 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멘. 그 상황이 돼도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고 들어 들쳐져서 나온 여러분의 유골이. 아멘.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바닥을 치고 그만한 수목 가운데. 아멘. 그만한 어려움 가운데. 아멘. 갈등 가운데. 아멘. 정말 힘든, 정말 너무나 힘들어. 내 인격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아멘. 내가 지금 이거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멘. 그러나 그 관에 들어갔던 관의 죽음보다, 유골의 탈출보다. 아멘.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아야 되는 마지막 부르짖음의 기도는 습겜에 내 뼈를 묻음. 오늘 이 새벽의 습겜의 자리에 내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손을 높이 드세요. 큰 소리로 단전에다 힘을 주시고 주님! 주님! 아스에 더 큰 소리로 주님! 주님! 나는 이제 관에서 죽는 걸로 안 되고, 관에서 죽는 걸로 안 되고, 내 유골을 들고, 내 유골을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자리 습겜에 묻습니다. 습겜에 묻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향해.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 백성의 집에서, 내 백성의 집에서 더 크게, 내 종의 집에서, 내 종의 집에서 할 일이 끝났으니, 할 일이